지금 한 3개월 전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서 이 발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지금 퍼져서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또 벌써 이제 한 3만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지금 잃어버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게 멈추지 않고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또 하늘길도 바닷길도 지금 다 차단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2차 세계대전 때도 1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뭐 이런 그 항로가 차단되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아주 지금 사상 초유의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나라들은 너무 이런 것이 급속하게 이 확산이 되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행정명령 이런 걸 내려서 이동 제한 또 어떤 봉쇄를 국가 봉쇄까지 단행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 전염병의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가운데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점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한 1만 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포는 그동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남겨둔 것처럼 고생 땅처럼 그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한 확진자가 3명 이제 생겨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협 앞에서 붕어빵을 구시던 분들이 이제 그게 확진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게 발생이 됐으니까 두려워서 저희 집사님이 그 다음 날인가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오던 그 매일 오시던 분들이 하나도 안 오고 그 큰 사우나에 그 주인하고 또 한 사람인 거 뭐 단 두 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던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 무서워서 사모님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다 무서워서 거기를 못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 요동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이번처럼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에 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이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아마 이거는 뭡니까? 뭐 지진이 나는 그런 거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든지 아니면 큰 광풍이 일어나든지 이런 막 하리케인 같은 것이 몰려와서 엄청난 이런 재난 같은 것이 이런 거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어떤 굉장한 권력, 그리고 부와 명예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도 다 죽음 앞에는 거의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예기치 못한 전염병 같은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위협해 와도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때 이제 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두 번째 나타난 이런 초강대국이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하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인구가 다 해봐야 한 현재 800만이나 되나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침략했는데 그때 이 유다 나라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초강대국인 아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또 그런 동맹국 이런 군사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미국이 도와주면은 우리를 지킬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모든 국토가 유린이 당하고 수도인 에루살렘이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그 에루살렘 성벽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게 되었어요. 정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가 그 에루살렘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으로 삼으면 환난 날에도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4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방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고 하니까 바다 위로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베드로가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걷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동안 겁에 질려서 어떻게 바다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마음은 요동치게 되었고 결국에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인생, 내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대한 파도처럼 세찬 바람처럼 몰려오고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예기치 못한 시련의 바람들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으려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 믿음이 작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일 병원에 갔는데 아, 당신 좀 이거 큰 대학병원 가봐야 되겠어요 하면은, 아니면 또 의사 선생님이 좀 부정적인 말만 해도요 그날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막 요동해. 혹시 뭐 이거 뭐 큰 병인지 모르겠다. 요동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막 불안하고 요동이 치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적을 때는 작은 문제를 봐도 그 작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그래 불안하고 두렵고 막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큰 문제도 작게 보이고,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면은 큰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때 목축업을 하는데 전부 자기 종들 죽이고 양떼, 소떼, 나귀 이런 걸 다 뺏어갔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어떤 나쁜 놈한테 내 재산을 전부 다 강탈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태풍이 불어와서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죽고, 그리고 또 자기 몸이 이 귀신이 틈타가지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온몸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환경을 봐도 자신의 이 건강을 봐도 얼마나 두려운 뿐이었습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시부름으로 그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시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는 큰 한 3m 가까운 그런 거인이 나와서 전쟁을 돋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너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자를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전염병이 내게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며 새 사냥꾼의 올무에 싹한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고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랬어도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전염병 걸리면 어쩌지, 혹시 내가 이거 걸려 죽으면,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걸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이러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수천 년 전부터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다 되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앞에 앞으로 가장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 우상이 말을 해요.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기록할 때는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하지,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고 엄청난 그런 환란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환란이 온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고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 시편 46편에 이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수르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사내립이 위협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그걸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에 모든 그 가르침을 하시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비유를 드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으리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와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 어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련의 바람이 홍수가 몰려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무엇 위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내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어떤 홍수가 몰아치고 내 인생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면은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시련의 바람, 홍수 같은 거 몰려오면요, 그 인생은 무너지고 그런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를 만들어서 그 홍수 가운데서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배들은 온 세상에 홍수가 났을 때 다 전복돼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방주라고 하는 것을 배를 지었던 노아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좀 힘들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은 결코 여러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그러면서 네 입에서 모세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교로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임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뭐냐? 그는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진 것을 안 먹고 그 시험을 말씀대로 하면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돼요? 자신의 신앙과 그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으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동 안 해요.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올 때 가로수 같은 건 다 막 넘어져요. 왜 그럽니까? 그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태풍이 불어오면 가로수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심겨진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린 것들은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가지 하나가 부러질지라도 결코 그게 통째로 뽑히거나 넘어지는 이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막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요 막 흔들려요. 왜 그러냐? 이게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은 요동치 않고 반석의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견고한 요새는 없어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악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요동치 않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요동치 않아요. 자 시편 46편 거의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하나님이 어디에 그 성 중에 계심에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성이 흔들리지 않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 막 이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 죽이겠다고 막 겁박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요동치 않았어요. 왜?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네. 아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자 6절 또 읽겠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야포강 나루터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데 영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요동쳤었으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두렵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두려워.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 왜 우리가 요동합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정말 어려운 그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님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님으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을,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은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끊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 38구절 거기 다시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가운데서는 로마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걸 기독교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겠으니까 그 신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이걸 못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 죽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어때?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아가지고 젖을 먹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 말할 때 우리 말로는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우리 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이 사랑이 헬라어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사랑에 대한 게 달라요.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에로스라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친구 이런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고, 부모님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보다 더 값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시 그 말씀 놔둬봐요. 그게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러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끊어질 수가 있고 죽음이 그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가 막 의심하게 그러면은 막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금방 사랑했다 금방 버리고, 남녀간의 사랑처럼 뜨겁게 사랑했다가 금방 여러분 식어지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측량도 못해. 여러분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의 깊이는 깊고 그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의 길이는 영원보다 더 긴 것이라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돌보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조그만 일이 있어 요동한다겠죠?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요동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말씀 안에다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확신을 가지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피난처로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고 그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임마누엘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